안녕하세요, 윤우입니다. 영상의 느낌을 좀 다양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러프한 분위기도 한번 연출해 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다리 아파. 제가 카메라를 좀 좋아하고 이런 장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한테 여러 가지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물론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고 또 저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말 몰라서 정말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끔 보면은 와, 이거는 진짜 유튜브에 딱그 키워드만 검색해 봐도 너무 많은 데이터가 많은데 굳이 내가 말로 여러 가지 해주는 것보다 차라리 영상을 보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라는 그런 질문들이 꽤 있어요. 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만큼의 장비가 필요한가? 나뭐 예를 들어서 녹음을 해야 하는데 마이크 비싼 거 필요한가? 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특히나 요즘같이 이런 가성비, 저렴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성능이 좋은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요즘 같은 때에 막연하게 좋다고 많이 쓴다고 비싼 거를 덥석 구매하는 그런 오버 스펙은 조금 피해야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오버 스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날씨 엄청 좋구만. 우! 자, 일단 제가 생각하는 오버 스펙의 기준은 내가 쓰는 장비가 어떤 성능을 발휘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거는 오버 스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꼭 본인이 굳이 뭐 상업 활동이나 그런 프로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내 만족으로 내가 쓰고 싶으니까 내돈 내고 나는 내 가족들을 또는 내가 담고 싶은 그런 풍경들을 굉장히 고품질의 이미지 또는 비디오로 담고 싶으니까 그래서 나는 구매를 했다 이러면은 솔직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장비의 정확한 기능과 스펙 그리고 얼마만큼의 좋은 성능을 내는지 그리고 이 장비를 썼을 때 어떤 부가적인 장비들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거는 오버 스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버 스펙은 언제 오버 스펙이냐? 자, 오버 스펙이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냐면 내가 사려고 하는 장비가 얼만큼의 성능을 가진지 모른 채 단순하게 좋다고 해서 많이 쓴다고 해서 구매하는 경우를 저는 오버 스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대중적으로 좋다 그리고 되게 많이 쓴다라고 정평이 나는 그런 장비들은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수준보다 좀더 많이 높은 그런 수준의 장비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오버 스펙으로 장비를 구매하게 되면 당연히 지출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오버 스펙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나의 정확한 니즈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인물을 찍을 건지 아니면 풍경을 찍을 건지 빠른 움직임을 가진 그런 피사체를 찍는 스포츠를 찍을 건지 또는 이걸 두루두루 다 찍을 건지 그리고 사진을 찍을 건지 영상을 찍을 건지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정확한 용도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카메라만 봐도 A7S3는 영상용, A7R4, R5 같은 경우에는 사진용 다양한 용도로 카메라가 나오기 때문에 내 니즈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장비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데일리하게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고화소 화질을 산다든지 이런 경우를 확실하게 피해야겠죠. 자, 오버스펙을 피하는 두 번째 방법은 나의 니즈에 대한 정확한 공부입니다. 앞서 말한 내 니즈가 뭔지 공부를 했다면 다음은 내가 원하는 그 니즈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일반적인 브이로그나 뭐 색보정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데일리한 영상을 찍고 싶어 라고 한다면 저렴한 카메라로도 충분히 다 찍을 수 있잖아요. 반대로 나는 색보정도 좀 진하게 해보고 싶고 4K 60프레임, 4K 120프레임 혹은 그 이상의 화질을 원할 때 그럴 때는 그에 맞는 카메라를 구매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장비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이런 컴퓨터에도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편집할 영상이 일반적인 뭐 상업에서 많이 쓰이는 스케치, 뭐 홍보 영상, 간단한 인터뷰 영상 이런 영상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 맥 스튜디오 울트라를 사야겠다 이러면 사실 조금 오버 스펙이긴 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M1 Max 이맥 스튜디오로도 충분히 상업 영상을 편집을 할수 있는데 막 유튜브 보니까 아 이게 무조건 좋대, 이 컴퓨터가 지금 제일 좋대 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덥석 사는 거는 내가 산 제품의 기능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과소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다루고자 하는 영상과 내가 다루고자 하는 사진이 어떤 주변 기기의 성능을 필요로 하는지도 상당히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카메라 외에 부속 기기들, 다른 기타 서브적인 장비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실내에서 정적인 인터뷰를 하는데 굳이 셔틀러 삼각대가 필요할까요? 내가 만약에 차가 없고 이런 장비들을 다 내가 갖고 메고 다녀야 한다면 그 무거운 비디오 삼각대가 과연 진짜 필요할까요? 오히려 차라리 가벼운 트래블러 삼각대를 쓰고 그리고 그 위에 뭐 비디오 헤드 정도를 쓰는 게 훨씬 좋겠죠. 특히 이렇게 본인의 니즈에 맞는 장비를 직접 찾아보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본인이 직접 찾고 공부를 해봐야지 열심히 고민해서 구매한 이 장비를 더 소중히 생각하고 이 장비를 얼만큼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누가 추천을 해줘서, 난 잘 모르니까 그냥 추천받아서, 누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구매하게 되면은 그 장비에 대해서 공부를 더 안 하게 돼요. 애정도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사용 빈도도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할 장비를 꼭 본인이 직접 찾아보고 공부하고 서칭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장비든 제품이든 뭐 컴퓨터든 모든 거를 찾을 때 검색은 가성비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요즘에 보면은 가격은 좀 낮지만 잘 만들어 놓은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가성비 라인업으로 구매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고 조명도 고독스에서 나온 SL60 상당히 가성비 넘치는 제품으로 유명하죠. 마이크도 코미카 마이크 쓰고 있고 ND 필터 같은 경우에도 색 틀어짐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후부정에서 쓰면 되니까 KNF 거 잘 쓰고 있어요. 렌즈 같은 경우에도 시그마 2470을 어댑터를 껴서 쓰고 있고 그리고 EOS R 또 서브캠으로 잘 쓰고 있고 뭐 제 욕심은 당연히 둘 다 10비트면 좋겠지만 뭐 굳이 큰 돈 들여가지고 사이드캠까지 10비트를 쓸 필요는 없겠죠.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필요한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내가 갖고 있는 장비가 얼만큼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지 안다면 과한 소비를 막을 수 있고 불필요한 장비 구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역시 본인이 직접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게 답이겠죠. 아직까지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새로 나온 장비가 있으면 찾아보고 열심히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 점 유의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원을 헛되이 쓰지 않고 좋은 영상, 그리고 좋은 사진, 좋은 결과물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